너무 이게 재미난 거예요. 그래서 3차원으로 움직이는데, 예전에는 게임,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게임, 오락실에 있는 게임 보면은 다 2D로 움직였어요. 2D로 이렇게 어떻게 움직이고, 그런 거 아시죠? 그런데 그때쯤 제가 한참 이거 할 때쯤, 이제 게임이 나왔는데, 이런 버츄얼 파이터라는 게임이 나왔는데, 사람들이 이걸 보고서 엄청나게 환호를 했던 거죠. 야, 이렇게 무섭게 움직일 수가 있나? 어떻게 게임이 이렇게 될 수가 있나? 정말 환호를 많이 했어요. 저도 이제 이거를 먼저 좀 시작했지만, 이 게임을 보면서, 아, 더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고 싶다. 정말 이 재밌는 분야구나. 앞으로 미래 발전 가능성이 있는 분야일 것 같다 생각을 하고서 계속 이제 이거를 공부를 하게 됐죠. 자, 여러분들 주라기 공원 아시죠? 네, 주라기 공원이 정말 초창기에 만들었던 이 3D 그래픽으로 만들었던 초창기 그 영화예요. 영화인데 보면 주라기 공원 원 보면은 굉장히 공유적으로 리얼하게 잘 나옵니다. 현실감 있게. 그런데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이 소프트 이미지라는 이 소프트웨어를 썼어요. 정말 좋은 프로그램에서 돌려야지만 이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인데 이거를 보고 나서 야, 이건 공부를 더 해봐야 되겠다. 야, 이런 신세계가 있구나 생각해서 더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3D에 대한 뭐 애니메이션들이 많이 정말 보물같이 많이 나오게 됐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토이스토리를 비롯해서 뭐 리모를 찾아서 뭐 몬스터 주식회사, 옥스라이프, 슈렉부터 굉장히 많은 영화들이 2D를 벗어나서 이제 3D로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러한 시장이 어마어마해지고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죠? 캐릭터들. 그런 것들 보면은, 이렇게 이제 다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안에 3D 모델링을 만들고, 안에 뼈를 심고, 이렇게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그걸 만들어서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는 거는, 제가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초창기에, 그거에 이제 버전 업된 3D 스튜디오 맥스라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뭐 게임이든 아니면은 캐릭터든 뭐 애니메이션이든 이 3D 스튜디오 맥스라는 소프트웨어를 가장 부능적으로 많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런 툴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마야나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다른 소프트웨어도 많이 있습니다. 뭐 블렌더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시네마 코드라든지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는 애니메이션이든 게임이든 이런 것들은 이런 소프트웨어에서 웨어들 중에 하나로 만들어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게임 캐릭터도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애니메이션도 이렇게 드리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 뭐, 영화에 보면 이런 뭐, 토카라고 이런 특징효과들 있잖아요. 이런 것도 다 3차원으로 이런 3D 그래픽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1994년부터 이렇게 계속 이제, 야, 이게 3D의 전부구나. 이것만 하면 모든 걸 할 줄 알았는데, 2001년도? 그때쯤 서울에 어떤 프로젝트가 있어서 올라가게 됐어요. 올라가게 됐는데, TV에 방영되는 정말 큰 대작 드라마가 있었는데, 거기에 나오는 이 캐릭터들을 이제 제품으로 만들고 싶다. 절대 비밀로 해야 된다. 네? 나오기 전에 나오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거를 좀 진행을 좀 시켜달라. 그래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왔는데, 말 그대로 여러분들 완구, 뭐, 건담이나 이런 거 완구 아시죠? 네. 이런 이제 프라모델. 그런 거 보면은, 말 그대로 다 조립하고, 다 이렇게 좀 정확하게 이제 막 뽑고 조립하고 이제 이게 되잖아요. 대충 만드는 게 정말 정확하게 설계를 해야지만 나오는 이제 그런 것들인데, 저 여태까지 화면 속에서 보이는 말 그대로 애니메이션이든 게임이든 뭐 관련된 이런 것만 해왔지, 실질적으로 그런 프라모델이나 이런 걸 해보지 않았어요. 그게 3D가 전부인 줄 알았는데, 알겠다고 다 가능하다고 그냥 얘기했죠. 얘기해서 회사를 와서 아니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다 했다고 얘기를 해놨는데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그때 이제 그때부터 알게 됐던 게 이러한 설계 프로그램이었어요. 말 그대로 이것도 같은 똑같은 3차원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말 그대로 이런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그런 3D라 그러면은 말 그대로 지금 제가 마우스라든지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모든 제품들을 만들 수 있는 게 다 이러한 여기서 제가 보여드리는 이런 소프트웨어로 다 만들어진 거예요. 말 그대로 분야가 틀리죠.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오래전부터 이런 분야가 있어갖고 지금 뭐 비행기 자동차 다 이런 소프트웨어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이제
이거 쓰는 건 유니그래픽스라는 소프트웨어인데, 삼성 여러분들 아시죠? 삼성은 전자제품 아닌데 다 저 유니그래픽스라는 소프트웨어 씁니다. 그리고 카티나라는 소프트웨어는 이제 현대자동차, 자동차에서 이제 많이 쓰는 소프트웨어. 예전에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뭐 오토캐드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건축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할 때 뭐 도면 만들고 이럴 때도 많이 쓰죠. 그리고 이것도 이제 설계 소프트웨어인데 뭐 방광도 뭐 라지인데 만드는. 이것도 이제 솔리드웍스라는 그다음에 솔리드엑스라는 다 그런 설계 프로그램의 일종입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2000년도에 이 3D를 하다 보니까 이런 산업적인 분야도 있지만 이러한 이제 여러분도 온라인 게임 아시잖아요, 그죠? 온라인 게임에서 이걸 쓸 수 있는 거예요. 2000년대에 제가 시작을 했는데 너무 일찍 시작하다 보니까 컴퓨터가 늘려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할 수가 없어요. 막 9시 무슨 나오고 이제 막 그랬었는데 그당시만 해도 이제 이런 3D 아니 이런 온라인 게임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었는데 2000년대부터 좀 시작됐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게임 하다 보면 정말 뭐 물 같은 것도 그렇고 뭐 한 뭐 이런 표현하는 것도 정말 리얼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게 지금 많이 이제 발전돼서 이게 이제 리얼하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뭐 말 그대로 이건 이제 게임인데 네, 정말 게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아주 현실감 있게 만들었잖아요. 그냥 마치 영화같이 네, 볼 정도로 많이 이제 발전이 된 겁니다. 하드웨어도 많이 발전이 됐고 소프트웨어도 많이 발전이 됐고 이런 굉장히 뭐 중요하게 자, 이건 이제 지금까지 제가 이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도 이제 이런 설계 관련된 이제 회사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자,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것들은 이런 완성된 작품만 보여드렸는데, 자, 그렇다면 과연 이 3차원이라는 어떤 것인지, 자, 크게 말해서 전 세계에는 제가 강의할 때 한다고 얘기하는데, 딱 두 가지의 모델이 있어요. 하나는 폴리곤 방식, 그물망 방식이고요. 하나는 이런, 서피스 방식의 이런 표면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물망 방식이 이용해요. 그리고 제품 있죠? 전자제품, 자동차 이런 것들은 이런 표면 방식, 이런 서피스 방식으로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자, 이 툴들의 종류인데, 이거 뭐 복잡하니까 제가 서피스 방식이면은 말 그대로 이런 전자제품 관련된 것들은 뭐 라이온, 뭐 카티아, 솔리드웍스, 이벤터, 솔리드엣지, 또 이 다양한 소프트웨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물망 방식, 캐릭터라든지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이런 그물망 방식은 부스터 가이아, 휴딩, 와이트웨이브, 시네마퍼지 뭐 엄청나게 많은 소프트웨어도 있어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전반적인 3D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자, 그래서 그렇게 3D, 이건 잠깐만 하나 제가 그렇게 3D를 막 이렇게 하게 되면, 많이 공부하게 되면 이제 영상 간단하게 한번 설명 좀 만들어준 건데 그런 것도 이제 시뮬레이션에서 할 수 있어요. 안전 체험 관련돼서 이렇게 만들어질 거다. 미리 이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봤던 거예요. 뭐 이렇게 딱 쓰면 이제 이런 영상, 이런 실감나게 찍어가지고.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아까 제가 메쉬 방식의 그물망 방식 말씀드렸죠? 다 그걸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 전반적인 3D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자 그렇게 만들어진 그런 3차원 그런 데이터들을 과연 어떻게 이런 예를 들어서 이런 제품으로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이제 그거에 대해서 3D 프린터기의 기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3D 프린터기, 아, 이거 자료를 만들어 왔는데, 좀 수정한 게 있었는데, 이 정보를 좀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자, 3D 프린터기 많이 여러분 들어보셨죠? 계속 부연 기술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 3D 프린터기의 개념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신 것 같이, 이런 3차원 데이터를, 3차원 데이터를 2D 있죠? 그냥 평면. 여러분들 프린터기 그냥에서 나오는데, 그런 평면으로 얘를 2D 데이터로 만들어서 이거를 계속 쌓아 올려요. 쌓아 올리면은 나중에 그게 다 적층이 되면은 나중에 이런 형상이 만들어지는 게 3D 프린터기의 기본 원리입니다. 이거 보시면 아시겠죠? 그죠? 네, 이렇게 더 쌓여서 다 그런 식으로 제품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런 3D 프린터기들은 활용 분야가 굉장히 넓어요. 이런 이런 게 보시면 이런 그 쇠로도 만듭니다. 쇠로도 만들어지고 뭐 임플란트 같은 뭐 치과 관련된 것도 만들고 뭐 자동차 관련된 것도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이런 프린터기 이 활용해서 쓰고 있어요. 이게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여기 보면 주얼리 있죠? 주얼리 이런 보석들 이런 것도 예전에는 다 자기 손으로 깎아서 만들고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종로에 있는 그런 3D 그런 주얼리 업체들 보면 예전에는 다 손으로 했는데 그때 두 개의 업체에서 그걸 찾아왔어요. 이제는 3차원으로 모델링을 해서 이 3D 프린터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3D 프린터기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근데 제가 갖고 있는 3D 프린터기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나온 3D 프린터기인데 한번부터 굉장히 이제 고가의 3D 프린터였는데 그걸로 만들게 되면 얘가 얇게 만들면 얘가 너무 물렁물렁해지는 성분 때문에 성공 못했어요. 성공 못했는데 그 뒤로 이제 새로운 프린터기가 하나 나왔는데 그 왁스라는 소재로 이런 그 주얼리 형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왁스는 나중에 녹아요. 뜨거운데 그러면 녹으면서 그 자리에 이제 생물이 들어가면서 나중에 좀 바깥에 부품을 빼게 되면 안에 있는 이런 기후성이 만들어진 건데 그래서 그 왁스 타입의 제품 만들 수 있는 3D 프린터 SLA 방식이라고 얘기하는데 레이저로 이제 소결하는 방식이에요. 그게 나오면서 종로에 그게 퍼지기 시작하면서 지금 거의 대부분 업체들이 이런 3차원으로 모델링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걸 갖다 조용할 수 있는 이런 왁스 타입의 3D 프린터기를 도입을 해서 지금 이제 많이 이제 활용해서 쓰고 있어요. 자동차, 신발 기창도 만들고 볼펜도 만들고 좀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대신에 이제 이 3D 프린터기의 단점이라면 아직까지 이제 대량 양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소량으로만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표면이 아주 깨끗하게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계점인데 앞으로는 굉장히 깨끗하게 나오겠죠. 검정 기준이 발달되면은. 그래서 현재는 대량 양산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금형이라는 거 이제 AC라는 그 엔지미디어라는 그 드릴 아시죠? 드릴 같은 걸로 깎아서 금형을 만들고 그 금형 틀 안에다가 이제 수지를 집어넣어서 만드는 게 지금 현재까지는 이제 제품이 그런 방식으로 나오고 있고 근데 점점 기술이 발달되면은 이런 3D 프린터기라도 충분히 이제 양산은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소량 양산 정도는 될 수 있어요. 여기 좀 기술들을 한번 좀 따분하니까 살짝이 어려울까? 그냥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그리고 제가 이제 주려고 이제 뻗은 건데 이런 3D 프린터기 뭐냐면 그 이상하게 그 여러분 프린터기 아시죠? 프린터기 보면 이상하게 노즐이 뚫려서 노즐 안으로 그 잉크가 나와서 그 잉크가 풀어지면서 이제 그 인쇄가 되는 건데 말 그대로 그런 비슷한 방식이에요. 노즐이 한 800개 노즐이 뚫려 있는데 거기로 액체 수지를 부어요. 액체 수지를 바닥에 줍니다. 그러면은 분 다음에 얘가 헤드가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옆에 UV 램프라는 게 있어요. 붙여주는 게. 왔다 갔다 하면서 뿌려주고 얘가 붙여주고 이러면서 조형물을 만드는 이제 방식입니다. 광경화 수지 UV 경화 방식인데 이것들이 뭐 삼성이든 아니면은 뭐 이케아든 아니면 영화 소품이든 굉장히 다방면을 많이 써오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요즘 여러분들 3D 프린터기 많이 3D 프린터기 계속 얘기하는 게 어떤 방식이냐면 뭐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방식이에요. 수지 용융 압출 방식이라고 해서 그 이런 필라멘트가 있어요. 수지 이제 ABS 그러니까 수지 그러니까 플라스틱이죠. 플라스틱 필라멘트가 있는데 필라멘트를 노즐에 넣어서 뜨겁게 달구면 얘가 녹으면서 치약같이 나와요. 그러면 그걸 짜서 단면을 싸면서 만드는 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가장 고용적이고 아주 저렴한 그 3D 프린터입니다. 이건 제가 좀 이따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자, 이건 그냥 넘어가고 하여튼 3D 프린터기는 대략적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릴 거예요. 드립니다. 네,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프린터기나 이런 뭐 설계 기술을 가지고 과연 제품을 어떤 제품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제가 좀 넘어가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것도 뭐 의료기인데 이렇게 의료기들이 3D 3차원으로 설계돼서 이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 이제 UV 그 용화 방식으로 해서 이제 뽑아서 이제 미리 이제 조립해보는 거죠. 그래서 아 조립 잘 된다 그러면 금형으로 넘겨요. 그러면 금형으로 만들어지면 그다음부터 이제 대량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단계에서 조립이 안 된다 그러면은 금형으로 넘기면 안 돼요. 왜냐면 금형으로 넘기면 하나 넘기는 이 정도면은 금액이 한 3천만 원 정도 나올 거예요. 하고 뭐 휴대폰 정도면은 뭐 한 6천만 원 정도 6천만 원 이상 나와요. 안에 품질이 많으니까 6천만 원 나와요. 그리고 뭐 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뭐 몇 억씩 나와요. 근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미리 이렇게 한번 해서 테스트해 본 다음에 넘겨야지 여기서 잘못되면은 이제 나중에 금융 수정하게 돈 많이 들잖아.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제품을 만들어서 한번 테스트해 보고 금융에 넘기는 거예요. 그건 이제 바닷속에서 그 물고기 키우는 이제 아쿠아포드라는 거고요. 여러분들 EBS의 뚝딱이라고 아시나요? 네. 그렇게도 이제 설계돼서 음성을 인식할 수 있는 이런 것들 뭐 가는. 그리고 이제 에버랜드죠? 에버랜드 들어가는. 요거는 이제 어떤 방식의 프린터기를 썼냐면 분말이에요, 분말. 분말이 이렇게 쌓여있고 분말 위에 그 잉크젯 프린터 헤드가 지나가면서 본드를 뿌려요. 그 본드가 계속 풀어지면 나중에 분말 털어내면 그 본드 묻는 거만 이렇게 흔상이 나오겠죠. 네, 그런 방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 방식은 이제 색깔도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가장 큰 약점이죠. 네, 이런 것들은 이런 클레이라고 해서 이렇게 막 넣고 빼고 깎아내고 막 이러는 소프트웨어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소프트웨어로 해서 이제 연예인이나 이런 것도 다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설계 프로그램 같은 거를 이렇게 관절과 움직이는 인형 보셨죠? 네, 그런 것도 설계해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뭐 수양감청력 이런 것도 뭐 다 또 3D 중에는 이런 것도 스캐너, 여러분 스캐너 아시죠? 스캐너 스캐너 일반 그냥 사진이나 이런 거 스캐너잖아요. 그죠? 그 스캐너가 이제 3차원 방식이 있고 레이저 방식이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뭐 이제 3차원 스케일을 놓고 여기 형상이 있으면 뭐 레이저 방식으로 한다 그러면 레이저가 이렇게 쭉 지나가면서 흩어요. 그리고 사람이 이제 한 번씩 조금씩 돌아가면서 돌리면서 그걸 다 흩고 나면 나중에 이런 데이터가 3차원 데이터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런 고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 한번 고정한 다음에 이제 3D 프린터기를 내보내면 똑같은 이런 문화재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화재 부분별로 설계 방식도 있습니다. 뭐 행성 환호 아시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3D 프린터는 그런 메쉬 그물망 형식의 소프트웨어를 가지면 다룰 수 있으면 자 이런 섹터도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네, 국가 아시죠? 국가 그죠? 국가도 이렇게 섹터로 한번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자 이런 것도 이렇게 CF으로 모델링 한 다음에, 그 다음에 3D 프린터기로 뽑아서 만들어서 도색 한번 해서, 아, 이쁘다. 아, 그럼 양산 합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양산 단계로 진행해서 나오게 돼요. 지금도 이렇게 다 양산이 나오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애니메이션도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피규어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 처음에 만들어 처음에 이제 장비 나와서 나온 상태고 조립해서 이렇게 이제 도색하고 해서 이렇게 이제 한 40개 정도 소규모로 복제를 해서 만든 거예요. 이건 이제 금형으로 만든 게 아니라 실리콘 몰드라고 약간 물렁물렁한 그 소재가 있어요. 그 얘를 놓고 통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다가 실리콘을 넣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실리콘 준 다음에 실리콘을 째요. 째고 제품을 빼면 그 안에 가 보일 때 쪽에서 그 빈에다가 다시 이제 플라스틱 수지를 집어넣어요. 굳어요. 그러면 벌린 다음에 빼면은 하나씩 복제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소규모로 양산을 할 때는 이렇게 실리콘 몰드라는 걸 써서 소규모로 양산을 할 수 있어요. 40개 정도. 이렇게 이제 뭐 부채 만들 이런 것 같은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업은행 그 캐릭터인데 이거 이제 실제 제품으로 이제 만약 그냥 처음에 이거 데이터가 왔을 때는 말 그대로 아이가 막 뚫려 있고 막 이래요. 그냥 보기에만 들어서는 거지 실제로 제품을 만들려면 다 메꿔주고 이런 식으로 교육할 수 있게 설계해서 만들어야지만 실제 제품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원래 상태에서는 못 만들어요. 절대 못 만들고 여러분 이런 소프트웨어 같은 거 열심히 공부하고 하면은 이거를 이렇게 실제 제품 같이 실제 제품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아이언맨이라는 거 아시죠? 그런 설계 프로그램들 가지고 이런 이제 제품들. 캐니멀도 이렇게 다 제품으로 이제 다 만들고 있고요. 게임 캐릭터들, 뭐 애니메이션 캐릭터들. 아, 말씀 안 드렸는데, 이거 이제 로테월드에 쓴 건데, 설치해 쓴 건데, 이렇게 조그만 이런 딱딱한 플라스틱 제품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이런 대형 뭐 몇십 메타, 십 메타짜리 조형물도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제 여러분, 바람 넣어서 조형물 만드는 거 아시죠? 바람 넣으면 이렇게 조형물 만들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이렇게 설계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거 먹을 수도 있고, 이게 뭐냐면, 이런 뭐 장비부터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이렇게 이렇게 설계가 다 설계할 수가 있고요. 자, 제가 이걸 뭐 복잡하게 돼 있는 거라서 그렇지만 간단하게 그러면 설계를 어떻게 하는지 제가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코끼리를 만들었어요. 코끼리 만든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세요. 처음에 40mm짜리 원을 하나 만들어요. 40mm짜리 원을 하나 만들고 오른쪽으로 28mm짜리 선을 하나 그려요. 28mm짜리 선을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바닥에 중간에 기준점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다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다리 만들 선을 양쪽에 가위를 만들어주고요. 16mm씩 만들어주고 저쪽이 엉덩이 쪽이에요. 여기가 이제 코 있는 쪽이고요. 그래서 다리 이렇게 연결해서 만들어주고요. 다리 사이가 이렇게 겹쳐야 되잖아요. 그죠? 다리 사이에다가 코 하나 만들어주고 뜸없는 선들을 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다 정리를 해주고요. 자, 그리고 이제, 자, 이제 코를 만들려고 이제 준비하는 거예요. 코 길이가 이 정도 나온 거예요. 코 길이가. 자, 코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코 높이가 15mm 정도 됩니다. 위로 15mm만큼 선을 올린 거예요. 선만 가지고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자, 요 두께는 코끼리 코의 두께예요. 그래서 코를 하나 만들어준 다음에 코가 이게 조형화 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렇게 구부려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자유곡선을 이용해서 한번 쫓아가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코를. 코 두께가 4mm짜리 코끼리 코 두께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정리해서 다리 나왔죠? 이렇게 다리, 그죠? 쭉쭉 다리. 이 입, 여기 입인 거예요. 입 만들어주고, 코끼리 눈 만들어주면 끝난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스케치하듯이 그리고잖아요, 그죠? 여기 3초원으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세요. 자, 눈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3초원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두께를 줘요, 30mm만큼. 안에 구멍을 뚫습니다, 안에. 그 다음에, 눈을 파요. 너무 뾰족한 부분은 다치기 때문에, 다 이렇게 뚱뚱하게 이제 굴려줘요. 눈 1mm만큼 파주고요. 그리고 1mm만큼 파주고. 다 이렇게 다치지 않게 다 이렇게 굴려줍니다. 그 말은 한 9분 정도 걸려요. 9분 만에 한 9분 걸렸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코끼리가 완성이 됐습니다. 귀엽죠? 아니. 이거는 이제 그냥 코끼리가 아니라 여러분들 이거 스마트폰 거치대로 쓸 수가 있는 코끼리예요. 이따가 10개 정도 만들었으니까 제가 올려드릴 거예요. 자, 두 번째. 아, 이건 다음 거입니다. 코끼리죠, 코끼리. 코끼리 가지고 제가 변형을 해서 조금 더 복잡한 걸 만들어 본 거예요. 코끼리 꼬죠? 꼬 변형시킨 거예요, 이렇게. 복잡합니다, 이거는. 코끼리 정도 만들면 조금만 연습하면 이것도 만들 수 있어요. 실제 작업한 게 2, 30분 정도 걸렸어요. 너무 길니까 내가 좀 빨리 그린 거예요. 2, 30분 정도. 여기 왜 약간 복잡해졌냐면, 아까 보여드렸던 코끼리는 그냥 고정되는 형태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고정되는 형태인데, 이거는 단계를 4단계까지 조절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좀 더 업그레이드 된 제품이죠. 선으로 다 이제 기초 설계가 되면 이제 3차원으로 이제 3D를 이제 뽑는 거예요.
보면 안 들어가요. 홈에 있으면 안 오는데 누를 수가 있어요. 눌러서 집어넣은 다음에 필요는 안, 탁 펴지겠죠? 그 안에 고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홈을 파는 거예요.
본드, 여러분들 금력본드 보면 되게 붉은 금력본드 있잖아요. 뭐 직본드, 여기서 직본드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위에다 한번 쫙 뿌리면은 그러니까 단단하게 굳으면 색깔이 되게 진해져요. 자, 이런 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 우리가 방식을 한세 가지 좀 보여드린 것 같은데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습니다. 경험적으로 많이 쓰는 방식들이에요. 자, 여기까지 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제가 운전을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저녁에 새로 신임 소장님하고 입대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 나누다가 시간이 너무 늦어 이 전화기가 끄떡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연락 못 하겠는데 김원수 교수님께서 사실 너무 감사하고 사실 저는 비슷한 것을 2000년에 그 루시 볼클리라고 하는 데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대학이죠. 캘리포니아 대학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근데 오늘 이렇게 스리프트가 있는데 지금 보신 이런 것들이 도면만 있으면 이제 물건이 아니라도 직접 지적 받는데요. 그래서 말씀드리겠지만 거기 무슨 인공위성에서 나사 하나 망가졌으면 나사 때문에 뭐 캐슬 쏘는 게 아니고 도면만 붙어있는 말도 승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은 가장 그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 아파트는 정말 그 보호를 받은 것 같습니다. 전문가께서 계시니까 아주 뭐 살아있는 걸 좀 보고 싶고 이건가요? 예, 드리려고 크게 하고 다 있으니까 특히 어린 여러분 어린 여러분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3D 프린터가 뭐다 하고 요즘 4D 프린터도 있대는데 4D 프린터는 3D를 찍어놨는데 모양이 움직인대요. 그래서 원래 모양이 안 되니까 나중에 또 김원수 교수님께서 가르침 주실 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제가 느껴서 죄송하고요. 두 번째는 김원수 교수님께서 이 좋은 강의 더욱더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캐슬 기간은 12월하고 1월은 쉬려고 해요. 12월 말에는 연말이니까 가족과 같이 보내고 1월 말에는 설날이에요. 네, 설날에 보내시고 2월 말에 또 더 재미있는 기회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늘 좋은 기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그 좋은 강의를 만드시고 아까 보셨지만 김원수 사모님 잠깐 일어났는데 제 저쪽에 계시는데 자주 그래요. 아유 저 양반이 일도 다 밀어놓고 이 강의 준비하느라고 아주 죽을 뻔했다. 여러분 우리 김원수 교수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감사의 박수 부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따로 사례는 못 드리지만 우리 마음을 묶어서 드리는 감사장을 전달 하겠습니다. 네, 되죠? 네네. 제가 있겠습니다. 감사장 김한수 교수, 한국폴리텍 3대학 지장과 감인 교수 이재현 대표. 귀하는 롯데캐슬 스카이클래스의 제9회 캐슬마을 명사초점 문화특강에서 3차 모델링과 3D 프린터라는 주제로 유익한 강의를 해주심에 입주민의 감사한 뜻을 모아 감사장을 드립니다. 2016년 11월 25일 롯데캐슬 스카이클래스 입주장 대표회 회장 권호연 감사합니다. 그 혹시 3D 프린터에 대해서 이거 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 될 거거든요. 궁금하시거나 더 여쭤볼 말씀 있으면 얼마든지 네. 여기는 코끼리 한 마리씩 어떻게 가져가시는데 이렇게 해서